반갑습니다. 지난번 노브랜드 추천템 1탄이 또 좋아요도 많은 분들이 눌러주셔서 이번에 제가 자주 먹고 또 재구매도 하는 제품 위주로 추천템 2탄 준비해봤습니다. 노브랜드 비빔 쫄면인데 쫄면을 되게 좋아해서 대기업 제품들 거 위주로 여러 브랜드 거 먹어봤는데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. 가격대도 3,000원대고 또 2인분이거든요. 면발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. 이 브랜드 가면 머스트 픽이에요. 요거는 꼭 보이시면 꼭 이거는 픽해서 집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이건 진짜 추천이고요.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큰 빅그릴 프랑크 소세지입니다. 네, 이게 되게 큰 소세지가 5개가 들어있죠.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맥주 안주로 끝내주는 제품인데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요. 칼집을 내서 에어프라이기에 한 5분 정도 돌리고 다음에 뒤집어서 5분 정도 돌리고 그래서 이제 뭐 소스는 각자 취향대로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맥주 안주로 되게 좋고 이제 남잖아요. 남으면 볶음밥, 특히 김치 볶음밥에 이거 남은 거 이렇게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좋아할 맛일 것 같아요. 소개해 드리고요. 다음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거 살찌는 겁니다. 해시 브라운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제조원이 외국 건가 봐요. 그래서 수입원이 이마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는 해시 브라운이거든요. 아, 에어프라이에도 가능하네요. 근데 에어프라이로는 안 해보고 프라이팬에서 튀기듯이 조리를 했거든요.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그 과정이 귀찮으신 분은 에어프라이에도 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. 뭐 다이어트에 완전 적이 되겠지만 맛있어서 오늘 꼭 추천해 드립니다. 다음에 이거 깐풍기가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이게 뭐 프라이팬에도 조리가 가능하고 에어프라이에도 간편 조리가 가능해요. 그래서 양도 적당하고 치킨집에서 깐풍기 같은 거 시키려면 거의 2만원 정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가볍게 뭐 맥주 안주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다음에 제가 노브랜드에서 각종 야채도 많이 사거든요. 이제 제일 자주 사는 게 파채예요. 소스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뭐 육전 먹을 때나 아니면 뭐 골뱅이 무침 먹을 때 파채 필요하잖아요. 그럴 때 노브랜드에서 사고 있어요. 그래서 손질도 잘 되어 있고 양도 많고 또 소스도 들어있어서 파채 필요하신 분들 노브랜드 갈 때 꼭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 노브랜드에서 이제 대기업 제품들 팔때 있잖아요. 뭐 CJ나 풀무원, 청정원 이런 거 팔 때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좀 다른 마트보다 저렴하게 팔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보러 갔을 때 두부김치만두 이거 두 팩을 4,000원대에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집어와 봤어요. 그래서 가끔 뭐 노브랜드라고 써있진 않지만 대기업 제품을 세일해서 이렇게 판매할 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보여드리고